Nice game to eat.자,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이번 주도 알찬 3시간 한번 보내보게 준비해봤는데, 오늘 일단 만나볼 선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오레이지 스마일. 예, 지금 이번에 챌린저 새로 찍긴 했는데, 일단 미드라이너 기본으로 나오셔가지고, 카사딘. 예, 여러분들이 카사딘 많이 하는데, 지금 실버, 브론즈 같은 경우 카사딘 밴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카사딘이 OP 중 하나인 데는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시간이랑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제닉스 모지룩 팀에서, 이게 정글러와 지금 라파엘, 예, 미드라이너가 나와가지고 이제 두 경기씩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OP 반열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자르반 장인이 나오셨고, 그리고 라파엘 선수 같은 경우에 룰루로 지금 챌린저 때에서 승률이 1위거든요. 예, 룰루가 지금 챌린저 500점대 위, 그러니까 이제 프로들 중에 상위권만 있는 거기서도 승률 룰루 1위를 찍고 이제 쓰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룰루 해주시기로 했고, 자, 일단은 오레이즈 스마일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목소리 또박또박 크게 내주시고, 네. 예, 인사 한번 들어갈게요. 아, 네, 저는 옛날에 묵팀 미드라이너로 활동했었던 예, 올웨이즈 스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뭐 카사딘 보게 될 텐데, 카사딘 일단 룬 특성부터 한번 보고 시작을 할까요? 네. 자, 보니까 왕룬 주문요, 뭐 기본 룬이네요, 보니까는. 네, 기본 아, 룬이에요. 일단은 방어력도 그냥 노란색은 그대로 이제 AP건 AD건 상관없이 이렇게 가고, 네. 자, 그 뭐, 평타를 많이 맞아서 예, 평타를 많이 방어력은 맞아야 잘 되기 될것 때문에, 같아요. 네. 예, 그럼 룬 특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특성도 보니까는 뭐 일반 AP, 뭐 그냥 똑같다로 볼수 있겠죠, 이거는? 네. 예, 어쨌건 뭐 카사딘 같은 경우에는 룬 특성보다는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 들어가서 카사딘에 대해서 얘기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카사딘 하면은 좀 일단 명심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명심해야 될 거는 R을 앞으로 안 쓰는 거 그거 궁을 명심해야 앞으로 쓰면 안 된다. 돼. 네. 그리고 카사딘은 라인전 강캐인가요? 아니면 약캐인에 속하나요? 네, 약해에 속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후에는 그 옛날에는 라인전도 셌는데 지금 침묵이 없어져서. 침묵이 없어진 게 확실히 체감이 많이 되더라. 네. 예. 특히나 AD 상대 때는 마방 생기는 거는 뭐 쓸모가 없으니까. 네. 예. 중간에 카사딘, 그러면 초반에 라인이 약해라면은 카사딘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챔프는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챔프야? 예, 가장 어려운 챔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아, 약해긴 약해지만은 뭐 누구한테 지진 않는다? 네.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로밍이. 아, 지금은 이제 1대1을 못 이겨도 되니까, 이게 네. 카사딘이. 솔랭 같은 경우에는 막 난장판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카사딘이 그런 상황에서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좀 카사딘 라인전에서 좀 쉽게 누를 수 있는 챔피언은 뭐가 있죠? 누를 수 있는 거야? 특패 같은 거. 특패. 네. 6레벨 전에도 혹시 누를 수 있나요, 그런 챔프는? 아니요. 6레벨 전에는. 근데 6레벨 전에도 힘들진 않아요. 저 어쩌고 카사딘을 가네. 일단 이기는 것보다도 안 힘든 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안 힘들면 제가 더 유리한 거예요. 카사딘 같은 경우에는 약간 CS 결국에는 이제 당겨서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예, 무조건 그럴 당겨야 돼요. 때 타워 끼고 CS 먹을 때팁 같은 거좀 뭐가 있을까요? 스킬 연계기, 어떤 스킬 어떻게 사용해서 먹는다 이런 거? W가 바뀌었기 때문에 먹기 쉬워요. W가 평캔도 되고, W가 평캔도 되고 데미지 추가도 이제 제대로 좀 세가지고. 네, 평타로 안 먹혀지는 건 Q나 W로 먹으면 됩니다. 평타 치고 안 막아준 거는 W 쓰고, 그 다음 평타로 딱 막아주면 Q로 이제 무의 구출을 먹으면 되고, 네. 예, 또안 되면은 E 가지고 이제 힘의 파동으로 먹으면 되고. 그럼 기본적으로 카사딘 하시는 분들은 라인전을 이기려고 할 필요도 전혀 없을까요?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이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괜히 말했다가 갱킹 당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그냥 사르면서 파밍을 하면 내가 이긴다? 네, 그리고 리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더 신중해야 돼요. 리븐이랑 제드 같은 챔피언이 좀 어렵던가요, 이제? 아니, 제드는 훨씬 쉬워요. 아, 제드는 어떤 면에서 리븐보다 훨씬 쉽죠? 제드 궁을 쓰면은 제가 무조건 궁으로 나갈 수 있어서 그 초보분들이
제드가 공 쓰면 제드가 나오면 그때 공으로 도망가야 돼요. 예. 공으로 딸려오게 하면 안 돼요. 예. 완전히 그 이동한 다음에 제드가. 네. 리븐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면에서 좀 어렵죠? 아, 리븐은 괜찮은데 중요한 게 아 말을 엄청 신중해야 돼요. 왜냐면 받아칠 스킬이 엄청 많기 때문에. 예. 침묵도 없어져서. 예. 그리고 CS 먹을 때 가서 평타 칠 건지 Q로 먹을 건지 잘 생각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슬슬 이제 만약에 이제 라인을 당길 때는 상관없지만 밀 때가 있잖아요, 카사딘이. 네. 그때 카사딘이 CS 먹기가 굉장히 난감한데 상대방이 네. 약간 프리징 하면서 당기고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까요?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가 물약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그 미니언 사이에서 이렇게 평타를 먹으러 가는 척 하면은 예. 리븐이 딜교를 걸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으로 미니언이 피가 달아서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CS를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네. 저 빨피 CS를 예, 먹으러 가는 척하면 리븐이 오니까는 네. 안 오면 먹으면 되는 거고 네. 오면 오는 대로 미니언 사이에서 데미지가 오게 되니까는 자동으로 당겨지게 된다. 오, 그리고 리븐은 좋네요. 오면 예. 저가 더 딜교가 잘 될 상황도 있어요. 그럼 카사딘은 기본적으로 딜교한 콤보가 어떻게 되죠? 딜교한 콤보는 오는 리븐의 W를 쓰고 예. Q1을 하면 됩니다. 평 W 한 다음에 Q1을 하면 웬만하면 이제 이긴다. 네. 그건 다른 캐릭터도 똑같죠, 그냥. 네? 그건 다른 캐릭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근데 원거리 챔 같은 경우에는 예. W를 못 맞추죠. 아, 그럼 원거리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딜교 어떤 식으로 하게 되죠? 그냥 Q랑 E 쓰고 6 이후에는 궁을 쓰고 W를 쓰고 Q나 Q2요, Q2. W를 굳이 앞으로 가서 맞출 필요 없고. 네. 예. 자, 그리고 탱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플라스크는 기본으로 누구 상대도 이거 이템을 가게 되나요? 네, 거의 다 플라스크만 가요. 아무래도 맞으면서 먹어야 보니까. 네. 예. 자, 그럼 카사딘 같은 경우에 스펠은 좀 어떤 식으로 드는 게 좋은가요? 텔포랑 조마중에서. 텔포가 타워에 타면 쿨이 쫄게 바뀌었잖아요. 예. 그 이후부터 텔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다음부터 이제 닥치고 텔포. 네, 진짜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되게, 테이프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초반 템트리는 약간 그 해외 선수들 보면은 카탈리스트가 영겁을 안 가는 선수도 있고 가는 선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본인이 생각하시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카탈이 최고? 네. 왜냐면 이제 카사딘이 W가 좋아져서 예. 붙어서 싸워야 될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W가 세져가지고. 네. 옛날엔 그냥 예. QE만 하고 침묵 먹이고 빠져야 됐는데 이제는 욕공이 당할 때도 있고. 예. 지금 로밍가는 어떤 거는 이제 밀어놓고 가나요? 아니면 밀지 못해도 가는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밀지 못해도 무조건 싸울 때는 가는 경우가 좋아요. 아, 카사딘은 혹시 내 타워가 설령 밀린다고 하더라도. 네. 아,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은 곧바로 따라가가지고 예, 수정력 이득을 가져가는 게 좀 좋더라. 네. 그러니까 미드를 주고 어차피 카사딘이 나중에 세지면은 어차피 누구든 이기니까. 네. 솔직히 솔랭에서 미드 주는 거 그냥 카사딘이 주는 게 더 그냥 카사딘이 너무 사기라. 예. 혹시 로밍 갈 때 정글러한테 커버 와라 이런 소리는 좀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별로 안 해요. 아, 그냥 밀리면 밀리는 대로 커버 오면 네. 커버 오는 대로 좋은 거고. 네. 왜냐면 이게 대회가 아니니까. 네. 예. CS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도 바로 아래로 테포.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라인 신경 쓸 거 없이 싸우는 데만 가면 된다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네. 카사딘은 로밍이 제일 좋기 때문에. 예. CS랑 타워를 설령 버린다고 하더라도 로밍으로. 네. 네, 우리 편한테 키를 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네, 방금 같은 경우에도 도트 스펠을 다 뺐죠.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편해지게 되는 거니까. 네, 자르바는 못하겠다, 아마. 그럼 카사딘은 약간 좀 초반에 우리 편 정글러가 어떤 성향의 챔피언이 좀 좋던가요? 좀 강력해야 좋죠. 옛날에 미신이나... 침묵했을 때는 강력하면 예. 상대를 거의 무조건 땄는데. 예. 지금은 별로, 그러니까 텔포를 든다는 것 자체가 그냥 버티는 거라서. 어떤 정글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지금은 별로 어떤 정글러, 어차피 이길 생각으로 게임하는 게 아니니까, 라인전은. 네. 최소한의 내가 다이브만 안 당하게, 예. 네, 다이브만 안 당하게. 다이브 안 당하게만 방지해주면 된다. 네. 네, 탑 아니고 미드는 별로 다이브 당하는 상황이 없어요. 예. 미니언이 별로 못 모아서, 미니언은. 말도 안 되게 막 다른 데가 털리지 않고서야. 네. 예. 카사딘이 지금 미드에 있는 현재 오는 챔프 중에서 솔랭용으로 네. 점 솔리기 몇 번째 정도로 좋은 것 같으세요? 본인이 보기에는?
굳이 순서를 한번 매기자면은 거의 1, 2등급인 것 같은데. 아, 그 비슷한 급은 뭐가 있죠? 비슷한 급이요? 예. 비슷한 급은 글쎄요. 그냥 1등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힘의 파동을 먼저 마스터하고 있잖아요. 네. 요거 그 스킬이 예전에 이제 Q가 거의 무조건 마스터였었는데 네. 지금 이제 힘의 파동을 마스터하는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은? 아, 지금은 상대가 AD라서요. AD일 때는 힘의 파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은? Q로 씹을 스킬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Q를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해봤자 네. AD 상대로는 내가 흡수할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네. 가지고 데미지를 더 입히는 게 낫다? 네. 혹시 이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리븐이 QQQ 쓰게 되면은 3개가 쌓이게 되나요, 힘의 파동 그 스택이? 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신경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네. 여러분들 한번 예, 정리 좀 해주실래요, 그 부분은? 자, 그 다음에는 어차피 이제 또 Q가 쓸모 없으니까 황천의 검을 간다, 그 말이 이제 붙어서 싸우고. 네. 아, 그 다음엔 Q 선마가 나을 것 같아요. 아, 지금 황천의 검을 갔지만 그래도 Q 선마가 낫다. 네. 데미지 때문에라도. 카사딘의 전투법은 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카사딘의 전투법은 일단 존화가 없을 때는 먼저 아바를 써서 이니시를 여는 건 불가능하고요. 예, 예, 예. 그 팀원이 열면 따라 들어가서 같이 데미지 주고 빠지는 형식으로. 약간 카사딘은 가까이 가서 평타를 좀 많이 쳐주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W만 딱 쓰고 좀 빠지시나요, 바로바로? 저희가 무조건 이겨서 추적한 상황 아니면은 예. 그냥 W만 쓰고 빠져요. 아, 궁 쓰고 QE 쓴 다음에 W 한 대 평 W 해주고 바로 빠지고 걸어서. 네. 상대방이 나를 잡을 수 있을 때는 당연히 뭐 빠져야 되겠고요, 그거는. 네. 그리고 신발 타이밍은 좀 어떻게 잡으세요, 카사딘? 신발 타이밍은 돈 남으면 가는 편이에요. 아, 돈이 남으면 가는데? 네. 웬만하면 완성템 위주로 가고? 네. 지금 뭐, 방출의 마법봉 있으면 막 신발에다가 증폭의 곳으로 갈 수가 있긴 있잖아요. 네.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카사딘은 이렇게 방출의 마법봉, 이렇게 스탯이 좋은 템을 가는 게 낫다는 말이죠. 네. 카사딘이 그러면 약간 잘 어이구 예 지금 이거 따라가다가 뒤를 뺐다가 막 티페 네, 같은 경우 때는 예, 예. 무작정 쫓아가는 것보다는 살짝 내가 빼주는 게 좋아요. 살짝 간보면서 계속해서 네. 티페라던가 막 이런 챔피언은 사실 솔랭용으로 최고의 챔피언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네, 특페도 엄청 좋아요. 예, 예. 특페랑 카사딘 비교하면 좀 뭐 어떤 게 좀 나은 것 같으세요? 본인이 보기에는? 저는 카사딘이 더. 아, 그래도 카사딘이. 네. 어쨌건 특페를 1대1로 그냥 이기는 챔피언이니까 또. 네. 카사딘이 1대1로 약간 못 이기는 챔피언들 목록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컸을 때. 빨간 팀 컸을 때요? 예, 스플릿 푸시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제 크게 되면은. 아, 스플릿 푸시는. 그냥 저는 라인만 미는 편인데. 아, 스플릿 푸시 안 하는 편이고 본인은. 네네. 아, 대회는 보통 스플릿 푸시를 많이 하는데 네. 본인은 미드를 밀고 이제 로밍만 가는 편. 네. 아니 스플릿 푸시 할 때도 그냥 계속 미는 게 아니고 라인만 밀고 막 빠지고 그런 편이. 아. 그러니까 1대1 할 일이 1대1을 그냥 안 하시는 거네요, 그냥. 네. 그게 와드가 잘 안 돼 있어서. 예. 지금 같은 경우에 립은 이렇게 막 딜견하러 오게 되면은 예, 딜견 살짝 해주고 그냥 빠져버리고 네 막 그래도 카사딘 상대로 선수들이 제드를 솔랭에서 네. 이제 많이 쓰는 경우 아직도 있잖아요. 야쏘라던가 네 예. 야쏘도 진짜 너무 쉬워요. 아, 야쏘는 어떤 면에서 쉽죠? 야쏘는 제가 타워에 있을 때 견제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CS 먹기 굉장히 편안하다. 네. 아, 라인 밀리는 거 밀리고. 네, 그리고 야쏘는 갱킹에 너무 약해서. 예. 커져요, 야쏘는. 그럼 카사딘은 6레벨 전에 갱홍 보통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6레벨 전에요? 예. 6레벨 전에는 스킬 있는 거 그냥 다 쓰면 돼요. 1을 무조건 걸어야 돼요. 예, 일단 이 슬로만 그냥 맞추는 거로 그거는. 네. 예. 근데 그것도 그냥, 예. 버티면 그만이고, 사실은. 네. 그러면 카사딘 처음 하시는 분들이 연습할 때는 일단은 타워 끼고 CS 먹는 거를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네. 가장 먼저. 네. 로밍이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 예. 로밍 할 때 그러면 이제 약간 맵을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보세요? 아니면 약간 미니맵 위주로 보시는 편이에요?
미니맵에 클릭해서 봐요. 아, 직접 그 화면을 직접 봐가지고? 네. 만약에 우리 편이랑 상대 편이 있는데 약간 비기고 서로 승부내기 어려울 것 같아, 만약에. 네. 내가 가도 상대편 빠지면 그만이고 이런 상황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럴 때도 그냥 일단 가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런 거 냅두나요? 근데 그게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라인이 저희가 밀고 있을 때 막 싸우고 있으면은 예. 거의 안 가고 땡기고 있을 때 싸우고 있으면 가요. 아, 웬만 그거 어떤 이유에서 땡길 때 죽어가는 거죠? 밀 때는 안 가고? 그러니까 밀 때 싸우면은 제가 가도 못 잡을 상황이 많아요. 아, 타워 끼고 그냥 수비해버리면은 네. 그럴 때는 안 가고 우리가 밀려 있을 때는 내가 추적할 수 있으니까 따라가고. 네. 예. 그럼 카세딘 같은 경우에 그 약간 조합적으로 짤 때는 어떤 조합을 좀 타는 편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합은 전혀 안 탄다고 보세요? 조합. 뭐 예를 들어 카세딘 라인 클리어링이 안 좋으니까는 좀 라인 클리어링 좋은 챔프라던가 뭐 그런 게 필요하다? 아니면 몸빵이라던가?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네. 만약에 상대방이 약간 포킹이 좋아가지고 네. 계속해서 멀리서 치는 조합인 경우도 이제 솔랭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막 미드에 모여가지고 막 따다닥 치고 그럴 때,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럴 때는 우리 팀이 발려서 올라온 거면은 진짜 답이 없고요. 예. 그냥 무난하게 상황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는요. 솔랭이라서 무조건 계속 마냥 포킹만 못해요. 걸려줘요, 무조건. 아, 그런 경우는 솔랭에서 안 나오더라, 고랭 때도. 네. 예. 걱정할 게 없네요, 그러니까 대회가 아니고서 그거는. 네. 그리고 또 싸움이 일어나면은 네, 따라가고 바로바로. 네. 리븐이랑 1대1은 철저하게 피하고 바텀과 탑에서만 전투 좋네요, 이거 되게. 네. 근데도 CS는 안 밀리죠. 예. 이건 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리븐은 로밍도 잘 안 다녔는데. 리븐이 약간 그러니까 제가 아 말을 안 하는 이상은 절대 안 따이기 때문에 리븐도 로밍을 따라오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따라가요. 그렇다고 이제 미드에 있다고 CS를 많이 먹은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네. 로밍 갔을 때 남는 CS 좀 먹는 편이.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어차피 리븐은 미드를 쫙쫙 미니까는 당연히 CS가 많은데 미드만 보면은. 네. 로밍 가서 킬을 딴 다음에 거기 있는 CS를 먹어가지고 그 부족한 CS를 채운다, 그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카사딘 보면은 이제 카사딘 하시는 분 보면은 카사딘은 이니시에이팅 거는 경우도 꽤 많이 있잖아요. 네. 먼저 슬로 이런 식으로 딱 가가지고 예.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지금요? 예예 예, 아, 지금처럼 이제. 지금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도 약간 먼저 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존야가 없으면 절대 하지 마.